아스퍼거? 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스퍼거 신드롬의 소셜리 붙은 합성어? 아스퍼거는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뜻한다. 이게 뭐야? 아, 여보세요? 어? 아, 야, 벌써 와 있었어? 아, 야, 그럼 빨리 전화 좀 하지 그랬어. 너밖에 모르냐? 우리 헤어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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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무슨 커피 마시는데 하냐? 지금 장소가 중요해? 아, 그거 하고 싶은 말이나 해봐. 며칠 전부터 나 아팠던 거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넌 그러니까 내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지. 나는 정말 그날부터 계속 너 연락 기다렸어. 혹시나 전화가 올 줄 알고. 야, 내 연락을 왜 기다려? 아, 지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뭐? 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나 군대 휴가 나온 친구랑 같이 놀고 있었다고. 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건데 나 요즘 진짜 널 이해할 수가 없어. 아, 그리고 내가 전화 한 통 한다고 뭐가 달라지긴 하니? 사람이 아프면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한테 걱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너 평소에 이기적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야, 말도 안 했으면서 내가 네 아픈 거 어떻게 하는데. 야, 그리고 그 시간에 약이나 먹고 잠이나 좀 더 자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전화를 왜 기다리는데? 그 전에 너 나랑 통화한 것도 기억 못하지? 나 그때부터 목소리 이랬어. 근데 너는 나 아프냐고 걱정도 안 해주더라? 더 이상 우리가 사귈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잠깐만, 야, 고작 그것 때문에 헤어지겠다는 거야 지금? 야, 나도 바빴다고. 재환아, 모재아, 내가 충고 하나 할게. 넌 너밖에 몰라. 넌 그런 너밖에 모르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야, 뭐 그렇게 됐어.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자 그러는 거야? 그래도 아팠다는데. 아픈데 몰라주는 게 그래도 제일 서운하잖아. 야, 야, 걔 아픈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 그래도 나... 한번 다시 얘기해서 사귀어보면 안 되냐? 그거 진심이 아닌데 서운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야, 진짜 내가 무슨... 야, 그... 무슨 남자가 쪼잔하게 여자한테 굽히고 들어가. 야, 걔 말고 여자 많아. 많아. 아, 잊어버려 그러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에 공모전 한번 나가보는 거 어때? 공모전? 좋은데? 야, 요번에 이거 잘해가지고 야, 상금도 받고 스펙도 쌓아가지고 한번 좋은 데 취직해보자고. 하긴 우리가 벌써 3학년인데 언제까지 PC방이나 단골적인 놀수만은 없지. 너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게, 야, 네 학점도 안 좋고 너 스펙도 없잖아. 야, 학점 나쁜 거 내가 도와주는 거다 지금. 알았어 임마, 열심히 해볼게. 그래, 하는 거지? 아, 야, 나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야, 진짜 머리 다 굳었나 봐. 야, 너 혹시 생각나는 거 없냐? 지금 내가 알아보는 게 이거 피자 사업이라고. 지금 피자 체인점 같은 데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어. 근데 피자집에서도 요즘 이런 걸 알아? 야, 잠깐만. 아, 아, 선배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지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두배가. 어. 야, 그 선배가 농구 선물 만든다고 하는데, 아, 나 좀 가봐야겠다. 무슨 선배? 아, 그 선배 있잖아. 그 동주 선배. 그 멋있고, 우람하는 사람. 아, 그 선배? 어. 그럼 가서 도와드려. 아, 근데 요번에 1, 2학번에 남자애들 완전 키 크고 잘생기고 완전 깔쌈해가지고 농구 선물 잘 될 것 같지 않냐? 야, 가볼게. 응? 지금 간다고? 응. 그 선배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나 지금 가볼게. 야. 우리 만난 지 20분밖에 안 됐다. 우리 공모전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했어. 야, 효율적인 업무는 같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나와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다 보면은 일도 더 잘 된다고. 참 대단하다 정말. 야, 너 같이 갈래? 됐어, 난 이거 좀 더 알아보고 있을게. 그래, 나 갈게. 바이바이. 그래.
야, 우리 공부 좀 만나야지. 아, 그러니까 좀 바빠가지고. 쏘링, 언제 볼래? 다음 주 금요일? 내일이 마감일인 건 알고 있어? 헐, 진짜? 이응 이응, 저번에 피자 회사 그걸로 아이디어 냄. 일단 같이 하는 거니까 메일 보내겠음. 마지막 보고 고칠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 내가 제출해. 아, 오케이. 아, 진짜 미안. 아, 저 소모민 때문에 신경을 못 썼어.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피자마루 공모전 담당자입니다. 커피반 관련하여 공모전 출품하셨죠?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커피반 아이디어가 공모전에 당선되셨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출품자 이름과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요. 자세한 말씀은 만나서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네, 언제쯤 만날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모작에서 커피반 관련해서 아이디어 내셨죠? 아, 네네. 그 아이디어가 저희 상품화 측면에서 굉장히 참신하다고 평가가 돼서 지금 이제 시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 시상 전에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성명과 계좌번호를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 네. 제 이름은 네. 오재완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근데 같이 하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거고요. 네. 아, 네. 그러세요? 그럼 계좌번호를 지금 좋아요. 계좌번호는 신한 네. 2011-1900-2012. 아, 너 이번 학기 뭐 들어? 아, 나 이번에 교심이랑 교철, 교교교 이렇게 세 개 들어. 오, 나랑 거의 비슷하네. 아, 잘됐다. 근데 나 전공 하나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기백이 소식 들었어? 아, 기백이한테 무슨 일 있어? 못 들었어? 너 제일 친하다고 했잖아. 아, 제가 친하긴 하지. 근데 진짜 걔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머니 위독하시대. 그래서 지방 내려갔어, 기백이. 아, 근데 걔가 지방에 살았었나? 걔 어디 살았었지? 지방 살았었지. 어머니께서 수술하셔야 돼서 수술비 때문에 알바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지나 봐. 근데 걔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너희 정말 친했던 거 맞아? 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나를 이해해주기만 바랐군.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기적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넌 너밖에 몰라. 나의 사소해 보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다. 나와는 먼 소리 같아 보이던 사스퍼거 주인공이 내 이야기 같아. 저 혼자 한 거고요. 네. 아, 네. 너희 정말 친했던 거 맞아?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기적이지만 나는 더 유별난 사람이었다. 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단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스퍼거 증후군이었는지도 모른다. 야, 이거 무슨 돈을 버는 거야? 아, 진짜 미안하다. 우리가 사실 원래 공모전 수상을 했었어. 공모전 수상을 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수상자 명단에 우리가 누락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만 적어놓았어. 내가 진짜 그때 미쳤었나 봐, 돈에. 진짜 미안하다. 그랬었구나. 바로 너의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그랬어.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너의 어머니 병실에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미안하다. 괜찮아. 엄마도 괜찮아지실 거야. 공모전이야 다시 하면 되지. 근데 공모전 상금보다 금액이 더 많던데?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주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공모전 뿐만이 아니고 진짜 너한테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부담없이 받았으면 좋겠다. 아, 꼭 갚긴. 다음에 보자. 나는 이제 남의 입장에서 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친구의 어머니 상태는 호전되었고
나와 여자친구의 관계도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뭘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아, 먼저 들어가서 잘라고. 그래, 난 집이나 갈란다. 아, 먼저 들어가 쉬어라. 응. 아, 여보세요? 재환아, 나 지금 이사 중인데 짐이 너무 많아서 옮기질 못하겠어. 너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아, 어쩌지?